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의 내용이 굉장히 이 짧은 장이지만 상당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 오늘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예,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가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종이의 사실은 이제 종이라고 예수님의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우리가 형제로 우리가 보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요런 거 일단은 저자에 대한 것보다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읽으니까요. 보겠습니다. 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제 뭔가 이렇게 편지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편지할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그 편지할 이유가 뭔지를 계속 보겠는데, 뭐 인사를 하고 있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먼저 이제 샬롬 하고 인사를 했어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이제 일반으로 편지 이제 일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일반 구원은 이제 원어에 보면 코이네라는 게 일반이에요. 이제 코이네 헬라어이라면은 헬라어가 그 이제 그 보통 헬라어, 고급 헬라어가 아니고 온 세계에 퍼졌던 헬라어. 근데 왜 그러면 일반 구원 이야기를 했을까요? 구원은 그럼 구원이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일반이라고 했을까요? 누군가가 특별하게 뭘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제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이단들이 당신 가짜다 하면서 계속 편지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그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이단들이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은 만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단체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 잠시만 여기 한번 보면요. 어제 우리 요한 메시지 유다, 요한 삼서가 요한이서 요한 구절. 구절 보면은 이제 한번 여기 구절을 자 여기 이제 요걸 읽어보면요. 자 읽어보세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자, 지나쳐 교훈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 이단들은 너무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역을 보면요. 이 뭐죠? 앞질러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지. 그러니까 뒤쳐져서 그렇지. 이단들은 뒤쳐져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앞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 특별 구원, 이 거짓 구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이 일반 구원은 뭐예요? 성도에게 어떻게 해요? 한번 주신 믿음이 잠번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공을 세우고 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것과 싸웠어요. 이제는 또 다르게 저희 특별구원, 이단들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이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래서 그 특별구원이 아니라는 걸 싸우라라는 것을 이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서 편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자니라. 사람들은요, 아주 도둑놈이에요. 몰래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계속요, 5절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자, 멸하셨으며. 이 사람들이 본래 알고 있었는데 이단들이 계속 설치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맞나 이런 거예요. 이 새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기본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자, 가두셨으며. 이 이단들이 어떻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지금도 권력이 보면 뭐 요즘도 보면 대통령보다 뭐 앞서서 뭐 그걸 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물론 뭐 대통령이 엉뚱한 걸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금도 마찬가지 어제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보통 자식들이 아버지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성공하면 아버지 굉장히 무시해 작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그 천사들이 뭐래 됐어요. 아, 사탄이 된 것처럼 이단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이제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잘 믿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스스로 더럽게 되고 비방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이 예. 사람들도 소위 이제 요한 서신서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도 이때도 뭐 파헤쳤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예.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다 이러면서 육체에 막 그냥 방탕한 것을 집어넣고 더럽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했다는 이제 얘기죠.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섰는데 이제 이단들이 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가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자 이게 지금 미가엘 잠시만 이야기해 보죠. 아까 우리가 그 다니엘에서 잠시 봤는데 미가엘이란 이름 자체가 엘이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 이름인데 이 이름은 누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다니엘에서 나오는데 잠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예. 다니엘서에 그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니엘한테 이게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니엘한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해주는 이야기 해주는 그분이 이제 천사가 그 얘기 가운데 다니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 미가엘만이 나를 도와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예.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미가엘이 지금 모세가 죽었는데, 자, 모세가 이제 느부산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를 못 찾았댔잖아요. 네.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 시체에 관하여 이제 미가엘이 아까 마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서서 그 하나님보다 앞서서 했던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가엘은 누구를 비유했냐니까 교인들의 비유했고 네. 마귀는 누구예요? 이단, 그 당시 그 당시 이단이죠. 그 당시 이단들한테 이단들을 했는데 이단들의 비유. 비유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감히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그래서 앞에 요한은 뭐래서 이단들에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단들을 어떻게 상대하라 했어요? 그냥 뭐 특별하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문제를 더럽히지도 드리지도 말라고. 말라 했는데,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비방하지 말라 했어요.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을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본래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절 이야기하고 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지금 멸망하느니라. 이런 사람들한테 뭐 말을 섞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역사에 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 가인의 길에 가인이 뭐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네. 해요? 아주 그 형식적인 제사를 지냈어요. 나중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동생을 죽였죠. 죽였어요. 제사 지내고 또 싹쓸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자, 몰려갔으며 사기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저 뭡니까? 뭐라 했어요?
그 돈을 얻으려고 삭을 위해서 계속 옮겨가면서 제사를 지내 저기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누구한테 꾸중을 듣습니까? 당나귀한테 꾸중을 듣는 거죠. 또뭐 했어요? 그래서 발람을 따라서 예. 어른 진로 몰리 가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그 술집에 개업하는 데 가서 축복해주고 그러는 왜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랬겠죠. 뭐 교인 안 뺏기려고 그래서 뭐 술을 팔든지 어쩌게 하든지 돈만 벌어가 교회 헌금해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우간 그러고 있어요. 딱 그리고 또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고라는 어떻게 힘이 있으니까 우리만 니만 뭐 하나님 자손이냐 우리도 레인이냐 하면서 모세를 반역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이제 찬양대 하면서 대대로 해계를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죠. 자, 고라의 배역. 자,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이 그 앙초요. 제 바울은 집에 들어서 먹이지도 말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먹으네. 요한은 함께 먹으면 암초다라는 근데 이야기예요. 표시 안 내니까 모르는 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렇죠. 목자가 어떻게 양을 길러야 되는데 지만 그냥 배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안산에 보니까 어느 목사 보니까요. 자기는 막 그냥 롤스로이스하고 오만 고급차 고급시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인들은 막 가난해 가지고 막 흥건강려해 가지고 성추행하고 진짜 몸만 기르는 그런 목자예요. 또 바람이 불려가는 무럽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자, 별들이라. 이제 유리한 별들이 이제 마치 천사들이라는 이제 빛은 나는데 빛은 나고 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자기 몸을 위해서 하는 그분들도 뜻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가운데 스타같이 유튜브도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 결국에는 유리하는 별들인데 어디에 힘을 얻으게요? 중력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붙잡히지 않은 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여기서 뭐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에녹이 예언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서와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에녹이 미리 예언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이단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뭐 육에 속하니까 소리가 크겠죠. 성령이 그러겠죠. 없으니까 뭐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겁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너무 해석을 잘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자, 기다리라. 이단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열심히 방언하고 기도하고 뭐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뭐 그리고 헌금 많이 해라 뭐 그런 이제 마치 이제 옛날에 엘리야와 같이 그 갈멜산에서 하던 누구죠?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건데 너는 그걸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누구요? 엘리야가 몇년 기다렸어요? 비를 위해서. 3년. 3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몸에 피를 내고 상처를 하고 그래 제사를 난리법석을 해도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다리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아까 여기라. 똑같은 거죠. 여기 네. 아까 미가엘을 비방 미가엘이 비방하지 마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서 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예수님이시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 이게요, 이게 지금 작은 말씀이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 구원, 이단의 속임수, 미가엘처럼 이렇게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믿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가졌으니까, 내가 보배를 가졌으니까요, 뭐, 그, 몇푼 가지고 떠드는 사람, 우리가, 그,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